그날 저녁에 식사 준비를 막 하려는 그때에 부엌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저녁 준비를 도우시려고요? 며느리한테 괜히 할 말이 있는 듯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내가 사줄게. 내가 네 사준다로? 내가 사줄게. 사돈들 다 있는데 역정낸 게 미안해서 저녁을 대접하려는 이 며사. 이렇게라도 자신의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향한 곳은요, 집 근처의 식당입니다. 어우, 근데 생각보다 대식구가 모였네. 베트남 물가가요, 아무리 한국보다 싸다고 해도 이 많은 식구가 다 먹으려면 돈이 제법 나올 건데 괜찮으실래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식인데 한국보다 비싸죠? 38만 동. 베트남 돈. 조용히 가져온 돈을 헤아려보는 이 며사. 식사 대접한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돈이 부족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색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계산하면서 속으로 태우는 이 며사님. 애꿎은 국물만 들이키시네. 드디어요, 준비한 음식이 하나씩 두씩 나옵니다. 부실하게 먹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트임 씨는 또 고기 위주로 주문을 했어요. 식사비 걱정은 되지만은 이왕 대접하는 거 마음 편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잘 드시네. 비싸게 먹는 거니까 남김없이 다 먹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 자꾸 따줘 그래. 베트남, 베트남. 밥 못 먹어. 예, 먹어, 먹어. 이거 왜? 베트남. 밥 못 먹어, 나. 야 자꾸 먹고 사면. 이거 따지 말.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 주문하는 게 아까운 이 며사. 근데요, 식사가 다 끝나가는데 새 음식이 자꾸 또 나와요. 아이고, 저렇게 자꾸 나오면 어떡해. 에어컨 바람 탓인지 아니면 식사비 때문인지 머리가 아파요, 이 회사님. 또 중간 점검 하시네. 그래야 안심되시죠? 자꾸 세보세요. 다행이요, 가진 돈으로 얼추 해결될 것 같아요. 마음 놓으시나 봐요. 드디어 식사가 마무리되고 계산합니다. 후식 먹으면서도 계산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 며사. 조금이라도 더 낼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노심초사입니다. 일단 다섯 개 받으러 올게요. 우리 돈으로요, 한 10만 원쯤 쓰셨어요, 이 며사님. 남은 음식은 다 싸갑니다. 이거는 뭐라, 이거는? 마지막까지 더 남은 거 없나 점검도 해요. 이것도 싸가지고 하면 먹는데요. 국물 음식이라 다들 만류하는 탓에 맛이라도 보고 갑니다. 요거 내가 먹어. 먹어, 내가 먹어. 요것도 쳐. 요것도 쳐. 이거 있어? 네, 이것도 있어요. 남았네. 많이 남았네. 넘어서 안 되겠다, 야. 나는 옛날부터 살아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음식이 나가면 아까운 마음이 있어. 알뜰한 마음으로 이래 살아나와요. 아니, 남은 걸 그럼 갖고 와 드셔야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 네.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버리면 안 되지. 남은 음료수 배에다 더 담아갑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버릇이에요. 아니, 잘 먹고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네, 진짜로 그거 가요.
어? 우리 가까운 데 실장 그거 있어요. 실장 연락하고. 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친정 식구들을 대접한 시어머니가 고마운 보티힘 씨. 임 여사한테 서운한 마음은 풀렸는데 두터운 털신이 영 마음에 걸려요. 우체국에서 그랬듯이 그냥 장 보러 가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 며느리는요, 시장에 가자마자 시어머니를 슬쩍 한번 떠봅니다. 시가 안 더워요? 안 더워. 시가 안 불편해요? 안 더워, 안 더워. 아침에 찬물이다가 막 물을 끼졌더니 안 더워. 근데 쉽게 넘어오지 않는 임 여사. 그래도 이대로 포기는 못해요. 벗어놓고 왔잖아. 여름 다 그랬잖아요. 나 더 됐다고만 모른 척 하고 있어. 더워, 가요. 안 더워, 안 더워. 아니, 아니야. 저기 더웠어. 아이, 안 더워, 안 더워. 걱정하지 마라. 염증 생겨. 그래가지고 옷도 이제 그랬잖아. 염증 생겨, 염증. 아유, 염증은 내 생기면 내가 고쳐야지 뭘. 안 했어. 자신 때문에 며느리 돈 쓸까 봐 질색팔색인 임 여사. 아이고, 도처에 시원한 여름 신발이 널렸는데 눈길 한 벌을 안 주시네. 하지만 길도 말도 모르는데 한국처럼 내 맘대로는 못하죠. 잽싸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결국 며느리한테 항복. 귀신한테 홀린 거네 내가. 어? 어머니, 와, 정구 있어요. 정구임이에요. 운동화 사자, 운동화! 야, 운동화! 이게 좋아. 똥 갔어, 내가 지금 똥 어디 가요, 똥? 또 어디 가요? 똥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이게 안 자르려나? 어, 신발 이게 마음이 맞다. 어디 그건 또 여름에 옷이냐, 그래. 아이고, 그래요. 호의를 이렇게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지. 나도 보고 아, 어머니 지금 아, 어머니 깔끔하고 예쁘고 마음이 어머니 좀 안 힘든 마음이지. 내가 예쁜 하시고 나는 마음이 조금 안 힘든 마음이 있고 또 옆에 상대방은 깨끗한 기분이 좋지. 안 그래? 뭐 이래 둘러치나 며치나 뭐 나 내 돈은 내 돈이고 또 가도는 가 며느리 돈은 며느리 돈이니까. 그렇지. 나는 내 돈을 쓰면 쓰지. 며느리 돈을 쓰는 거 아깝거든. 아니, 내 돈 쓴 것보다 아깝지. 미안하고. 타는 데마다 그냥 안산, 안신은. 아이고, 그래도 더위 앞에서 어쩌지 못하시네. 여행도 안 가. 세상에 시원한 통바지도 하나 고르고 바람 잘 통하는 상의도 하나 고르시고 잘하셨어. 한 개 더 살까? 아이고, 안 돼, 그만 사, 바지, 그만. 바지 하나, 바지, 큰 거. 아이, 그만 사. 큰 게, 열 조끼 하나 사요. 아이, 그만 사. 좀 싼 걸로 골라줘. 아니, 저, 40만 원. 아이고, 이렇게 비싸게 입어, 입어. 아, 입어, 입어. 아이, 제가 사드릴까? 아이, 그냥, 그냥 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쓸 때는 쓰시면서 자신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사진 찍을게, 이렇게. 이제 하지 마라, 이제. 아, 사진 찍어, 한번 해봐.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으셔서 새색시 같이 수줍게 또 웃으시네. 이뻐요. 자, 이렇게 고부의 추억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베트남의 첫 줄이라는 메콩강 근처로 이동한 고부. 여기는요, 다양한 체험이 많아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오메,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만져도 돼요. 뭔데요? 오메, 아이고, 이건 뭐 하는 거야? 아니, 만져도 돼요. 안 물어? 안 물어? 아, 이럴 때뿐뭐. 우와, 아니, 만져도 돼요. 이러는구나. 아니, 만져도 돼요. 우와, 무서워.
돈만 잡으면서. 아이고, 엄마, 안 돼. 어휴, 못하셔. 그래도 말릴 새도 없이 어깨에 턱 걸쳐지는 뱀. 목이 선뜻한 게 기분이 요상하시죠? 어이구, 살았네. 낼름. 어머니, 저 캐니까 안 무서워요. 어머니, 혼자 할래요? 혼자 할까요? 아이고, 아니요. 나 무서워. 혼자 말해요. 정말! 세상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이 묘사도 뱀은 무서워하시네. 나 혼자. 근데요, 며느리는 정반대예요. 아우, 겁 없어. 그래, 이제 여행 한번 저기 이렇게 안 가니까 이번에 하면 재밌어. 또 내년도 또 계속 내내 또 여행도 가실 느낌 있겠지. 좋아하는 거 내가 본인은 나 저 항상 본인은 고생하지 말고 덤으로는 벌었지만 적당하게 벌었고 나는 맛있게 먹고 여행도 갔고. 뱀 체험을 마치고 관광 식당으로 이동한 고부. 갖가지 과일이 또 손님을 맞이합니다. 망고. 망고인가? 여기는 아까 거기서 먹는 거. 양. 여기 먼저 드시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그래, 알았다.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거라서 열심히 먹고 가려는 이 묘사. 과일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땀을 식히면서 이곳의 하이라이트, 전통 음악 공연 구경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해금 같은 반주에 맞춰서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노래예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지잖아요. 노래가 너무 슬픈가 봐요. 우리 아버지 노래 잘해. 아버지 이거 노래 엄청 잘해. 옛날에 이렇게 노래 다녔어. 노래 부르는 게 또 이거 모임 해가지고 노래 불러서 나이인데 내가 노래 안 가. 노래 몰라 안 다녀. 엄청 잘해요. 몸이 아파서 다닐 수 없는 친정 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게 되실까봐 걱정됩니다. 아, 내가 만 원짜리가 조금 애들 한국 돈을 만 원 좀 주면 좋은데. 제가 어머니 드릴까? 만 원 드릴까? 줘봐. 한국 돈 있어? 항상 자신한테는 박하고 남한테는 후한 임여사. 돈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쓰시네요. 어머, 춤도 추셔. 어머. 아픈 사돈과 달리 아직 건강하시니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 묘사가요. 며느리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좋아요. 달님이 엄청 잘해줘요. 근데 지금 가서 마음이 아파. 아버지 지금 딸이 번편하고 그래도 못하고. 마음이 속상하지. 아프지. 그래, 이제 요즘에 저기 가지고 다 아들, 딸 이렇게 살게 해놓고 다리도 못 쓰고 이제 죽게가 되니까 그래 울더라고. 그래서 난도 방에 와가지고 나도 울었어. 지금도 눈물이 나오네 내가. 전통 공연을 감상하고 그들이 이동한 곳은 쪽배 체험장입니다. 메콩강의 삼각줄을 따라서 노저어 가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 타. 재밌어요. 안 타. 어머니 우리 가지 뭐. 어머니 타요 빨리. 지금 어머니 못 타지가 못 타잖아. 그래 타봤으면 됐지 뭐 또. 어머니 안 타지가 못 타잖아요. 타. 아이고 이것저것 해봤다 이거죠. 돈 쓰는 게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좁은 강에 쪽배들로 인산 이냅니다. 이게 다 이묘사 손님이면 얼마나 좋으실꼬. 돈은 벌어먹겠네. 돈 벌어먹으라고.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일로 다 모여주네, 그래.
그거 좀 봐. 안정 없대죠. 껌도 잘 팔리겠네, 껌은. 네. 포도즙도 잘 팔겠다요. 맞아. 포도즙도 잘 팔리지. 아, 포도즙 그게 얼마나 좋다, 종기라고. 어머님과 팔아가 좋아. 사는 게 싫어. 훈훈해진 분위기. 무섭다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신이 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네. 이게 해고 말겠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진짜, 어머니. 진짜. 잘하네, 잘하네. 어머니. 잘하네. 어머니. 내가 운전 어머니 나한테 돈 줘야 돼요. 그래. 네, 얼마 줘요? 얼마 줘요? 얼마 줄까? 만 원. 만 원 줄까? 예. 네. 만 원 주지 뭐. 나를 이렇게 사다 주는데. 아이고,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은 분위기네요. 다음 날. 오래간만에 오붓하게 마주앉은 고부. 이런 시간 가져본 게 얼마만이에요. 둘만의 여행이라 가능합니다. 어머니, 응? 이런 적 있어요? 어머니, 다 혼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시집 볼 때나 그렇게 했지. 시집 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 했지. 지금도 하지, 왜 시집 때만 하고 지금 안 해요? 아이고, 언제 이런 거 할 새가 없어. 지금 부부도 가는 겨우는 금방 얼굴 씻고 모욕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할 새가 없어. 교생님 밖에 나가지 말고, 뭐 농사 어지러운 짓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나 피부 관리하고. 한평생 고생하고도 쉬지 못하는 임여사. 어느새 많이 늙었습니다. 네, 졸음 많아. 어머니, 응? 졸음 많아요. 졸음 많지? 예. 네. 그래요. 정말 제가 시집 왔대. 어머니 뭐 허리 끝부리 제가 없는데. 응, 예. 그때보다 내가 많이 늙었잖아. 예. 끝부리 제가 없고, 산이 좀 적고, 얼굴 졸음 많이 안 생겼는데. 지금 사진. 며느리가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임여사가 어렵게 입을 뗍니다. 내가 그때 뭐 아버지 산소에 갔거든. 예. 갔는데 내가 이제 그때도 그랬잖아. 아, 맷들은 추석 그, 새로 가서 산소에 가서 내가 그랬잖아. 그래, 어머니 가서 물어. 얼마 그거 해면 얼마 돈으로 가서 물어봐요. 돌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예. 다시. 내가 저기서라도 하려고. 나는 어머니. 나는 산다는 포시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해수부 해요. 나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머니 뭐 제가 돈이 엄마네. 내가 아이고 뭐 돈. 이제야 감춰왔던 속내를 내비치는 임여사. 그동안 숨겨왔던 장사 이유예요. 제가 진짜 집에 있는데 마음을 털어놓은 채 속이 후련해진 그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로 자식들한테 너무 걱정을 끼친 게 아닌지 참 미안하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짐을 덜어주겠다고 선뜻 나서주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음의 걱정을 씻어낸 임여사. 얼굴이 아주 한결 밝아지시네. 피부 하얘졌네요. 얼굴이 고와졌네.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 사돈댁에 항상 다닌다는 저를 찾아왔어요. 각자의 소망을 품고 불상 앞에 선 사람들. 절이 원하면은요 한 가지 소망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어요. 임여사와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보팀 씨. 임여사는요 남편의 극락 왕생과 자식들의 무탈을 빌고 또 빕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성으로 기도하는 고부. 그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금 얘기 또 합니다. 어머니 나이 되고 나가 돈 벌고 목욕탕에 잠자고 몸이 관리도 못하고 나중에 제가 책임해 주고 제가 밖에 없어요.
그래 돈이 많이 벌어 나중에는 어머니 고장 나요. 몸이 관리하고 어머니 제발 나가지 말고 집에 안에. 나이 먹으면 다 우리 아버지 지금 아파.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리 지금 못 걸어가고 돈 주고 쓰도 못해요. 맛있게도 못 찾아 드시고. 그래 어머니 지금 건강해서인데 관리 좀 안 하세요. 진심으로 며느리의 뜻을 따라주겠다는 시어머니. 그동안 참 먼 길을 돌아오셨어요. 이제 nó già rồi mình lớn tuổi rồi ha. Giờ mình ở nhà với con với cháu mình chăm sóc cho con cháu mình. Đừng có đi buôn đi bán nữa rồi với chị đi nghe rồi. À, giống như ông ngoại của ông Súc đó giờ đi không được á chị thấy không? À, làm nhiều quá đi nhiều quá. Sau giờ mình ở nhà với con với cháu mình dùm chừng con cháu mình đi. À, mình giữ gìn sức khỏe sống thêm 5-10 năm nữa với con với cháu. 어머니 또 돈 벌어 가서 안 나가? 포토샵도 팔아요. 안 나가? 포토샵 팔아줘요. 어, 팔아줘요. 또 팔아줘요. 팔아주마. 팔아주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인데 방식이 달라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고부. 이제는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잡아. 예예예 완전 야야야.